혜정 씨, 안녕하세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6월 1일이라 들었는데, 노래 일단은 나오시는 거 많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옆에서 지켜드릴 테니까, 항상 텔레비에서 자주 봬요. 생일 축하드려요. 혜정씨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힘내실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야지 부부. 바이바이. 좀 생일 축하. 진짜 생일 지은 이은 축하. 축하해. 저희 화장실이요. 내 동생 생일 축하해. 행복한 하루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먹고 누나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효정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좀만 기다리고 있어. 너무 보고 싶다 내 동생. 사랑한다. 생일 축하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정의답게 즐겁게 잘 지내길 바라고 이번 생일도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 조심하고 계시네. 말해.
이영아 생일 축하해. 하나 둘 셋. 예. 예. 조심하세요. 마스크. 오케이. 생일 축하해요. 끝. 야, 예뻐, 언니야. 곧 만나게 될 거야. 안녕.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남겨주고 싶었고,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도 앞으로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일 거고 네 옆에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27이면 한창이고 또 청춘이잖아? 그래서 난 효정이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작은 것부터 다 응원해주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일단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생일은 일주일 내내 행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기분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사랑해. 너 뭐야?